처음 막말 들은 거는 좀 술 많이 먹고 술이 새벽에 한 3시 정도쯤 됐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먹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 출근하고 있고 편의점에서요? 네. 아니 이게 뭐야? 아나운서 KBS 간부가 파라솔 입고 있는데 파라솔에서 엎어져서요. 네. 네. 아니 얼굴은 가렸네요. 예. 9시쯤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와이프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몇 시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난리 난 건데.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애니메이 내가 살아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뭐 이렇게 들어왔으면 고생했어. 뭔 일 있었어? 고생했어? 그리고 아침 9시였기 때문에 네, 네. 아침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아침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와. 먼저 따지기 전에 아니, 물어보면 안 되지. 채워놨어야지. 그렇죠. 콩나물 국물에 딱 누님처럼 콩나물 국물 딱 채워놔야지. 저럴 땐 도와줄 수가 없다. 저걸 도와줄 땐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 지금 내가 술이 깬 거 같냐? 그럼 안 깼다. 그러면 술이 안 깬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따 오후에 얘기를 하자. 되게 조정을 논리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럼 보통 그러면 들어가는데 저기서 와이프가 이처럼 미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상처를 받진 않아요. 아, 저 미친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못한 게 퉁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그거라 기적의 논리라고. 아니, 와이프가 참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인데 요즘 막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나왔을 내가 때 잘못한 건 상쇄됐다. 상쇄가 된 거죠. 진짜 오늘 원하시는 대로 은퇴되겠네. 내 생각에는 하태권 씨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저쪽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잘 듣고 있다가요. 아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했는데 네. 저는 한 단어에 좀 꽂히거든요. 예. 네. 한 단어. 일방에서 쌍방된 거. 퉁친 거! 아, 예, 퉁친 거 상쇄된 거! 두 분이 친한 줄 알겠다. 배웠어.